We were a lovely combination. To a safe, I thought no one could break.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2월달 거 캘린더를 완성을 했거든요. 제가 1월달에 어떻게 작업을 했고 2월달 거는 어떤 컨셉으로 갈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계속 굿노트4를 쓰고 있었고요. 제가 올해 계획했던 게 매달 매달 컬러를 하나씩 컨셉으로 잡아서 다이어리를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달 거는 컨셉이 블루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1월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계획한 게 2월달 한 달 동안 다이어리는 노트쉘프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한번 써보고 굿노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2월달 컨셉은 보라색이고요. 여기 배경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번 달 2월달에는 이 사진을 셀렉을 했어요. 먼저 이렇게 사진을 찾은 다음에 일단 메인 컬러들이랑 서브 컬러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다이어리를 써요. 일단 노트 셀프에 한번 다이어리 만든 거를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5장인가 6장을 한 번에 PDF로 만들었거든요. 먼슬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 저는 자유롭게 자유노트 형식으로 쓰려고 제가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서 노트북이 따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색지도 중간에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 둘째 주, 셋째 주쯤에 제가 어떻게 꾸며 나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월달 제 컬러 컨셉은 이렇게 보라색이고요. 여기 펜 컬러에서 펜 컬러를 저는 지금 왕창 이렇게 해놨는데 아예 다 리셋을 해서 제가 이번 달에 쓸 컬러만 딱 지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다이어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에서 추출한 컬러들을 이제 여기 컬러 팔레트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색 추가를 다 했고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 2월달 플래너 디자인 셋업은 끝이 났고요. 혹시 이 플래너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노트 셀프에다 썼지만 노타빌리티도 사용 가능하고 굿노트는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이 PDF에 자유필기가 가능한 모든 노트 앱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마음껏 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